인생을 바라보는 안모 이나모리 가즈오.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일에 쫓기고 일을 쫓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나만큼 행복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런 어려움까지 포함하여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내가 어떤 경우에든 인간으로서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해내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품고 그것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온 덕분일 것이다. 사람은 어떤 사고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훌륭하게 만들 수도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장애나 고난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사고법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모여서 삶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거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는 등 자신을 나쁜 방향으로 이끄는 사고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는 자신의 마음에 휘둘려 인생까지 흔들리고 만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환경과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마음이 흐트러진 탓에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무언가 판단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이 되어줄 올바른 사고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사고법을 갖추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은 인생과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오랫동안 이 방정식의 값을 최대화하려고 매일 죽으림을 다해 일에 매진해왔다. 인생의 방정식, 인생과 일의 결과는 능력 곱하기 열의 곱하기 사고법. 이 방정식은 능력 열의 사고법이라는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능력이란 지능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이나 건강 같은 신체적 능력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대부분 타고난 재능과 체질에 좌우된다. 이 능력을 개인에 따라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 머리도 나쁘고 운동신경도 없는 사람이 0점이라면 운동신경도 발달하고 건강한 데다 학교 성적까지 뛰어난 사람은 100점일 것이다. 열의는 다른 말로 노력인데
이건 역시 개인차가 있으므로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점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인생과 이 일에 열정을 불태우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100점이라면 의욕도 없고 패기도 없고 무기력해서 매사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0점이 될 것이다. 열의는 능력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기로 했다. 능력은 별 볼일 없지만 열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뜨겁게 불태우자고 생각했다. 좋은 머리를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사고법은 사상, 철학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다. 혹은 이념,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생관, 인간성, 사고방식 또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을 다 합해서 사고법이라 칭한다. 내가 만든 인생 방정식에서 결과값을 크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사고법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능력, 열의의 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지만 나쁜 사고법과 좋은 사고법의 점수는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로 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능력이나 열의는 물론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보다 사고법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가 더 중요하다. 사고법 수치의 높고 낮음이 인생과 일의 성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즉 능력과 열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사고법이 마이너스라면 인생의 결과도 꼼짝없이 마이너스가 되고 만다.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오로지 외부에서 찾으며 핑계와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을 시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착실한 삶의 가치를 부정한다. 그런 사고법을 갖고 살면 인생의 결과는 오로지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심지어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가 강할수록 부정적인 결과도 점점 커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 분명히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 믿고 긍정과 낙관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매사에 더 많이 노력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 플러스 사고법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다소 모자란다 해도 인생에서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어렸을 때는 타고난 능력 차이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많이 길다. 타고난 능력은 긴 인생의 성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력이 모자란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면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행복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회사라는 집단의 행복을 이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일본 항공에 부임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다. 교세라와 KDDI를 경영할 때 활용한 사고법을 여기에도 전파하여 직원들의 의식을 개혁하자. 그러면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다. 직원의 의식을 개혁하면 파산에 이른 일본 항공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의식, 즉 인간으로서의 덕의 측면에서도 일본 항공을 일본을 대표하는 멋진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간부들을 불러 모아 지도자 교육을 받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반세기가 넘도록 회사를 경영하며 실천했던 구체적인 경영 방식과 함께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판단의 기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내가 이기적인 판단이 아닌 이타적인 판단을 내려라. 무엇을 하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있는 힘껏 노력하라 라고 말할 때마다 고학력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 어린애들도 다 아는 도덕관을 우리에게 강요하다니 라는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주제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관부들을 엄격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지도자에게는 겸허함이 필요하다.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 연고도 없는 웬 노인이 보수도 받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거리며 인간으로서의 자세를 역설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인 것인지 내 사고법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잔잔한 물결은 간부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다음에 나는 이 사고법을 영업의 최전선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침투시키기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갔다. 접수 및 계산대 직원, 승무원, 기장과 부조종사, 정비사, 수화물을 취급하는 직원들이 있는 현장을 돌며 어떤 사고법에 기초하여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직접 전달했다. 그 결과 현장의 직원들 사이에 인간으로서 무엇이 올바른가 하는 판단의 기준이 규범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들의 실제 행동까지 몰라보게 개선되었다. 이처럼 의식개혁에 힘쓴 결과 일본항공 전 사원의 사고법이 달라졌고 그러자 회사 전체의 실적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나는 종종 직원들에게 재능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을 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자칫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하기 쉽다. 과거 일본 항공은 정부의 힘에 의존하는 안이한 사고법이
조직 전체에 퍼져 아예 체질로 굳어져 있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할 간부들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조직을 머리로만 이끌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엘리트 의식이 강했다. 머리가 좋고 유능해서 학력도 우수하여 겉으로는 매우 예의 바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무례한 데다 노력의 중요성,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고법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고객을 소중히 여길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2조 3천억 엔이라는 거대한 부채를 떠안고 파산하게 된 것이다.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다. 능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사고법이 꼭 필요하다. 마음은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은 재능에 휘둘려 반드시 실패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사고법, 즉 플러스 사고법에 기초하여 마음을 갈고 닦는 일에 힘써야 한다. 플러스 사고법이란 정의, 공정, 공평, 노력, 겸허, 정직, 박애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소박한 윤리관으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말한다. 마이너스 사고법은 플러스 사고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플러스 사고법. 항상 적극적, 긍정적, 건설적이다. 남과 함께 일하려고 애쓰는 협조성이 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허하며 무슨 일이든 노력한다. 이기적이지 않고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선의로 가득하며 배려심이 있고 친절하다. 마이너스 사고법. 매사에 소극적, 부정적, 비협조적이다. 어둡고 악의가 가득하며 의도가 불량하다. 타인을 계략에 빠뜨리려 한다.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며 교만하고 게으르다.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불평불만이 많다. 자신의 잘못은 제껴둔 채 남을 원망하고 시기한다. 살다 보면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난다. 훌륭한 인생을 원한다면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플러스 사고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상 그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인생 철칙을 잊곤 한다. 한편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의 행운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욕망을 더욱 부풀리며 겸허함을 잃어버리고 오만불손해진다. 주위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끼치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다. 그 결과 모처럼 잡은 행운도 놓쳐버리고 금세 몰락하는 경우가 많다. 플러스 사고법으로 행운이든 불운이든
나에게 닥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훌륭한 인생의 비결은 오로지 플러스 사고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런 소중한 인생을 보람차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법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가꾸는 데 힘써야 한다. 즉, 모든 면이 뛰어난 인격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완전한 인간을 지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완전한 인간은 선한 생각에 깊이 뿌리 박은 채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아,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홀딱 반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 또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 사람과 인생을 공유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항상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 원래부터 훌륭한 인격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사람은 평생을 사는 동안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고법과 인격을 연마해야 한다. 사고법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힘이 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생각을 바꾸어 좋은 사고법을 활용한다면 개인을 넘어서 집단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 항공의 부활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회생이 가능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우선은 사원들의 마음이 바뀌어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행동이 변화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접수대 직원의 경우 체크인할 때 융통성 없이 대응하던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고객의 입장에 서서 고객에게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객이 곤란에 빠졌는데 무언가 도울 만한 일이 없을까? 라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객실 승무원도 이렇게 해주면 고객이 기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고객의 요청이 있기 전에 미리 대응하였으며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서비스까지 유연성을 발휘해 제공하게 되었다. 형식적으로 기내방송을 했던 기장들도 그날 탑승한 승객에게 맞는 말을 스스로 생각해내서 진심으로 전달하게 되었다. 과거 일본 항공은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라는 자부심 때문에 직원들의 콧대가 높았다. 그래서 고객에게 교만하고 건방진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고객을 무시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직원들의 그런 자세 때문에 회사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그 후에 일본항공 회생에 뛰어든 나는
모든 사원에게 성실하고 필사적으로 일에매 지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항상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라. 등의 인간의 덕에 기반을 둔 올바른 사고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런 사고법이 회사 내부의 문화로 침투했고 그에 따라 관료적인 체질이 조금씩 희미해졌다. 또한 매뉴얼에만 의존하던 서비스도 개선되었다. 그 결과 사원 각자의 행동도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나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법이 고객과 동료를 위하고 남을 도우려는 이타적인 사고법으로 바뀜으로써 모든 사원이 각자의 부서에서 자신의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고객과 만나는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변화하자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었고 탑승객이 늘어났으며 수익구조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직원의 의식 및 행동 변화라는 자력이 고객의 응원이라는 타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덕분에 일본 항공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세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는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나는 거기에 또 하나의 큰 타력이 작용했다고 굳게 믿는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자연의 힘이라는 타력이다. 올바른 사고법을 갖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이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아닐까. 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좋은 사고법은 스스로를 돕는 노력인 자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인 타력까지 뛰어넘는 위대한 우주의 또 하나의 타력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만든다고 말이다. 끌어들이게 만든다고 말이다. 인생을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항해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을 조정하기 위해 일단은 자력을 써서 죽을 힘을 다해 배를 저어야 한다. 또한 동료들의 협력과 주위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없다. 배 전진을 도와주는 타력, 즉 바람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머나먼 망망대해로 나아가 항해할 수 있다. 세상에 자력으로만 해낼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적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타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면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힘, 또 하나의 타력이 있어야 한다.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이기적인 방향에서 남을 돕겠다는 이타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은 구멍이 숭숭 뚫린 돛과 같다. 타력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돛에 구멍이 나 있다면 배가 결코 전진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올바른 사고법이라는 돛은 타력의 바람을 듬뿍 받을 수 있다. 좋은 사고법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아름답게 갈고 닦는 것이야말로 타력의 바람을 받기 위해 돛을 활짝 펼치는 일일 것이다. 돛은 그 사람의 사고법이 만들어낸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이기적 욕망이 아닌 남을 돕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돛을 펼치면 세상 구석구석까지 불고 있는 신비하고 멋진 바람의 힘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타력의 바람을 돛에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고법을 배워 멋진 인생을 살기 바란다. 우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